치로 시작해야 돼. 치. 아 잠깐만 무야 무공 이거 몇 여기서 특급 상 붙으면 돼. 짜라란 짜라란 치치치치치 치. 왔어? 아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아들 한 장씩이냐고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사고요. 원래 9월 전에 각인을 사려고 했는데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각인을 맞출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맞춰라. 그래서 제가 숙제를 좀 열심히 많이 잘 해야 될 듯요. 원래 내 생각은 이게 이 사멸은 아시다시피 고대 장비 계승을 최소 3에서 4피스 정도를 해야 아크패시브 활성화가 가능하거든요. 특히나 수라는. 그래가지고 되게 천천히 할 생각으로 각인을 좀 천천히 살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수라 각인 오픈을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거 오픈하려고 하거든요. 5개. 근데 결대는 이미 오픈 끝났습니다. 근데 가격을 보면은 이렇게 필요한데 내가 결대는 사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아크 패시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필요한 골드 942만. 그리고 지금 에스더 이거 대충 한 300만 찾겠습니다. 지금 악세가 떡작이기 때문에 악세 기본작 할 거면은 이거 피스당 한 50만 잡아야 돼요. 그래서 250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본캐에 들어갈 골드가 지금 약 1492만이네요. 앞으로 숙제를 해서 좀 메꿀 겁니다. 골드를 좀 그냥 다 사가지고 다 박으려고 했는데 어제 쉬는 날이라 와이프랑 통장 정리하는데 어떻게 수바 세 달 동안 들어온 돈이 0원일 수가 있냐. 이게 숙제로 다는 커버 안 되는데 3주를 굴리면은 애기르에서 포텐 터지는 거 감안하면은 포텐 안 터져도 내가 봤을 때 3분의 1 정도는 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숙제를 열심히 할 거예요. 이 캐릭 말렙 오늘 먼저 찍을까요? 좀 늦었지만 전투 레벨 70 달성했습니다. 본 캐릭은 완료가 됐고요. 70렙 수라결 데미지 어떠냐고요? 레버하면 아덴딜도 뻥튀기가 된다고 하네요. 70렙 수라결 데미지만 좀 보고 올까요? 우와 야 잠깐만 깡깡깡으로 5천만에 보이네? 와 확실히 세지긴 했네. 와 잠깐만 9천만에 보이는데? 좀 세졌는데? 좀 아쉬운데? 딱 한 판만 더 해보실래요? 저 이거 두 번째 구슬에 딜몰이 좀 해볼게요. 딜 지분은 보지 말고 그냥 딜 뜨는 것만 좀 봅시다. 왔다. 기렸다. 원래 애기를 딱 깨고 그냥 무조건 권한 가야지 했는데 이거 그냥 수라 당분간 더 가지고 놀자. 난 도저히 이 타격감 버릴 수가 없다 난. 자 카멘 14 가실 분 모십니다. 근데 제가 브레이커고 지금 말레벨 찍은 날이기 때문에 워창이나 워블 우선으로 받겠습니다. 와 5억이 뜨네. 굿. 맛있어. 로디오 들으면서 숙제 중인데 화면 볼 때마다 수라 털 때 눈썹이 올라가고 입을 앙 다물고 계시네요. 그렇게 해야 수라가 좀 더 세집니다. 세 가지 종류의 수라가 있는데 수라결 털 때 막 입으로 오다다다다다 소리 내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표정이 일그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떨리는 사람도 있음. 하면서 내부는 저랑 서포트 갈게요. 1파 서포트님 내부 구경 시켜드림. 아 내부는 효도관광 수준이긴 하지 서폿이 들어갈 일이 있나 내부를. 아 이거 깔렸네? 아 가슴이 아파. 아 진짜 하이
오, 뭐야, 뭐야, 아! 선생님, 한 판만 다시 가시죠.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안 됐네요. 죄송해요. 흠, 숙제 파신데 엘라이가. 흠. 어렵네, 던전이. 설마 못 가냐? 아, 이번에는 그냥 할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맛 있다. 오래 걸렸지만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맛있어. 아, 아깝다. 즐거웠습니다. 컷. 컷. 수고하셨습니다. 와. 자, 도파민 온. 아무 때나 오는 도파민 아닙니다. 두근두근하네. 자, 들어가 볼까. 일단은 보라색이야? 그리고 퍼센트야? 다음. 자, 갑니다. 아. 잠깐만, 이 귀때기가 무공포의 공포였나? 근데 여기서 사고 붙으면 말 달라진다. 어? 아, 근데 이거 흰색 아니야? 아, 수바 하옵이야. 중이래? 이거 좀 맛돌인데? 그래도? 포피셜 30만? 역시 포피셜, 카피셜. 맞네. 30만? 와, 씨링 안 줘서 돈 찍어내네. 걔 레전드네, 진짜. 7로 시작해야 돼, 7. 아, 잠깐만. 무공 이거 몇?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최악은 아니야. 아, 어차피 공용 하나 붙여야 돼. 투급 무공이면 괜찮잖아. 여기서 투급 상 붙으면 돼. 짜라란 짜라란 치치치치치치치치치. 왔어? 잠깐만, 색깔 뭔 색 떠야 돼? 노란색인가? 파란색만 아니면 되지 일단. 아씨. 아니 근데 이것도 좀 나름 팔릴 것 같은데? 이런 거 팔리긴 해. 이걸 산다고요? 하한데? 나 처음에 안 믿었거든? 올리면 바로 안 팔리니까? 근데 이러고 한 10분 있으면 다 팔려있어. 목걸이는 뭐가 떠야 되냐? 적주피랑 추피가 떠야 되네. 슛. 어? 왔어? 왔어! 일단 색깔 보자! 야, 이거 상 붙으면 대박이다. 난리 난다 진짜 이거. 바로 오늘 소고기 파티야. 아, 씨부레 진짜. 아, 넌 참을 수가 없다. 한 번 더 가자. 아, 공격력이면 나 빼드긴 해 이거 일단. 잠깐만, 이거 하중인데 공용 중이라 이거 사실 큰 메리트 없는 목걸이거든요. 근데 이거 비쌉니다. 아, 죽네. 아깝네. 아, 이거 중원만 떴어도 레전드였네. 던전 돌고 이 정도 도파민은 있었어야 돼. 이게 원래 맞아. 이게 정상적인 게임이야.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안 되고 그럼 내가 힘들어지니까. 너무 맛있는데? 미쳤는데 이거?